참 그 돼지를 좋아한다고 느꼈던 게 이제 우리만 족발을 먹는 게 아니었더라고요. 독일 요리에도 돼지 족발 요리가 있다고 들었는데 심지어 족발을 통째로 이렇게 먹는다고 하는데 먹어봤죠? 저 독일 갔을 때 맥주집에 가면은 거의 제일 인기 있는 메뉴고 필수 안주라고 해서 시켜서 먹는데 비주얼은 좀 달라요. 근데 여기는 완전 진짜 딱 튀겨가지고 겉은 바삭한데 좀 딱딱할 것 같은데 쑥 들어가서 먹으면 맛은 비슷해. 그 이제 그 향긋한 그 냄새가 나는데 우와 이거 한국에 왜 난 왜 아직도 몰랐지? 근데 생각보다 한국에도 많이 알려졌더라고요. 많이 아는 사람들은 많이 아는데 뭐 요리법이 다르죠? 슈바인 학세는 우리나라의 족발처럼 많이 삶지는 않고 살짝 부들부들 익을 정도만 삶아서 그리고 여기 유명한 맥주를 막 부어요. 맥주를 한번 겉을 샤워를 시킨 후에 오븐에 딱 넣으면 맥주 코팅된 껍데기가 바삭바삭바삭하게 익으면서 속은 그대로 촉촉함을 유지를 시켜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되게 유명해지는 겉바속촉 이게 이제 고기로 만들어지는 형태가 되는 거죠. 뭐 유럽의 다른 대표적인 소시지는 또 뭐가 있을까요? 그 슬라이스 된 얇게 와인 안주 같은 거 나오죠. 그 소시지가 바로 우리가 흔히 아는 살라미 또는 뭐 살루미. 껍질 이렇게 돼지 껍 그 창자를 벗기는 걸 벗겨갖고 얇게 점여서 그래서 와인 안주에. 네, 살라미 이런 문화가 거기서 나오기 시작합니다. 다양한 형태가 있으니까 그 대창에 넣느냐 소창에 넣느냐 양의 창자에 넣느냐 이렇게 두께가 다르고 지방의 함량 속에 들어가는 또 향신료에 따라서 지방마다 맛이 또 다 다르고 형태가 다릅니다. 그런 소시지가 중부 유럽은 대세예요. 독일 소시지 이탈리아까지 갔는데 또 프랑스 유학 다녀온 우리 정민. 근데 프랑스는 소세지는 잘 모르겠던데. 저도요. 독일 소세지는 고기에 약간의 허브 그리고 소금, 페퍼 이런 걸 넣어서 고기 본연의 맛을 살렸다면 그렇죠. 프랑스 소세지는 여기에 바리에이션을 쫙 넓힌 거예요. 고기 맛도 나지만 무엇을 넣었는지가 굉장히 분명한 맛들이 나요. C'est la rue aux chansons. C'est la rue de la joie. Dans toutes les maisons. 이탈리안 살라미처럼 소시송이라고 해서 약간 허브나 다른 것들을 넣어서 그냥 슬라이스해서 먹어도 괜찮은. 조금은 낯설지만 오히려 더 잘 만드는 게 프랑스가 아닐까? 네, 위험한 발언이. 요즘 그 샤키트리인가? 샤키트리? 그게 굉장히 뭐 인기가 많고 뭐예요, 샤키트리? 여기저기서 뭐 많이 보이더라고요. 네, 샤키트리가 이게 기본적으로 햄이나 이런 거 만드는 육가공 업체 이런 거를 말을 하는데 이렇게 프랑스어죠? 프랑스예요. 프랑스 네, 육가공을 말하는 거여서 사람들이 접근성도 좋고 종류도 되게 많고 이걸로 음식을 해먹는데도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